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럭키블록 배틀인데 그냥 럭키블록 배틀이 아닙니다. 이번엔 클래식 버전입니다. 클래식 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요즘 너무 전설만 잡고 전설만 사용하다 보니까 나오는 포켓몬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행운 럭키블록 하나도 없이 일반 럭키블록만 까고 잡을 수 있는 전설의 포켓몬도 단 한 마리. 자, 전설의 포켓몬을 신중하게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클래식의 첫 번째 트레이너는 체육관 관장 풍란입니다. 자, 과연 아재는 풍란을 이길 수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그리고 여태껏 제가 착각한 게 있는데, 제가 늘 럭키블록을 저기서 까고 배틀을 여기서 했잖아요. 반대였어요. 럭키블록을 여기서 까고 배틀을 저기서 하라고 하네요. 난 여태까지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자, 한번 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어? 메가진아! 요가렘! 이게 이제 전술의 포켓몬을 못 잡으니까 메가진아도 엄청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메가진아 하나 더? 후딘! 메가진아가 나온다면 뭐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 안녕하세요. 풍란이 비행 타입이니까 풀타임은 쓸모가 없어요. 질뽀기는 가끔 스킬이 좋으니까 잡아가고. 뭐니? 600쪽 3종 세트? 이게 뜬다고? 잠시만, 이건 당연히 다 잡아야죠. 이건 못 참지. 해문백 럭키블록 아니어도 운이 좋은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공기가 거북왕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전기 타입 이런 애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기 타입이나 바위 타입, 전기 타입이나 아님 말고. 어, 뭐야, 메타그로스 망나뇽은 잡혔는데 보만다가 없다. 오륜 듯. 그래도 괜찮아. 메타그로스 망나뇽 잡은 것도 충분해. 플라이곤 혹시 모르니까 잡아갑시다. 자, 풍란도 포켓몬이 6마리나 있기 때문에, 아, 그나마 적당한 포켓몬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잡아줘야 내시라모. 아, 잠시만. 아, 그래도 전기나 바위 타입 기술을 가진 전설 포켓몬 잡으면 유리할 텐데. 내시라모, 아, 초전설이잖아. 네. 아니요, 내시라모 안 잡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럼 마지막 7개 쭈룩 가고 기술 세팅 확인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 아니야, 망했어. 그럼 한 바로 기술 세팅. 아, 더트 슈트가 없네. 이러면 질뻑이 별로예요. 제발 600쪽 너희들이 잘 나와야 된다. 메타그로스 이 정도면 나름 쓸만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럼 망나뇽 번개펀치 있어요. 600쪽인데 번개펀치 있다? 근데 공격도 높다? 번개펀치만 쓰면 되거든.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죠. 플라이곤은 지금 플라이곤이 지진 배우는 건 엄청 확률 낮은 건데? 문제는 지진은 비행타입한테 못 때린다. 지진이 좋은 기술이긴 한데 패스. 일단 600쪽은 역시 다 데려가야겠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전기 타입이 하나도 안 떠주나? 자, 이럴 땐 포켓몬 다 쌓아야죠. 3층으로 쌓아볼까? 하나 아니야, 둘 아니야, 셋. 어? 얼음 타입도 괜찮긴 한데 모단 단계가 격투 타입 아닌가? 근데 뭐야, 누구 잡힌 거야? 시라소몬이 잡혔네요. 안 잡아. 자, 이번엔 다시 5층. 자, 메가진아도 한번 떠주면 좋겠는데 시 말고. 근데 전기 타입이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해? 헤라클로스 아니야, 약점이잖아. 님피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잡아. 둘, 셋. 메탕? 메타그로스 있다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아, 거북숭 됐. 어, 바위 타입이다. 잡아. 불꽃숭이 아니고 날생마 아니야. 토게틱도 아니야. 찌로크? 같은 비행 타입? 아이, 그래도 찌로크 별론데. 뭐야, 왜 불꽃숭이가 잡혀? 이게 포켓몬을 겹쳐서 하면 약간 버그 같은 게 있나 봐요. 다른 애들이 잡히는. 오이씨, 하나 둘 셋 넷 한 가지 무조건 띄워놔야겠다. 노랗게 아니야. 에레브 전기 타입이긴 한데 지나체가 아니야. 리자몽? 리자몽 나오나 이거? 플러시 전기 타입. 아이, 플러시는 전기 타입이어도 누가 써. 그럼 하나 둘 셋 넷 간다. 하나 무장조 일단 잡아. 강철 타입. 둘 이상해 플러 아니야. 셋 포커부스트 드래곤이잖아. 일단 잡아. 넷 에레브. 아, 에레브 떴다. 자, 기술 잠깐 점검 들어갑시다. 시라소모는 격투 타입이라 쓸 일이 없죠. 빼고 님피아 노말 타입이잖아. 찌로호크 걔 엄청 별로고요. 왜 이렇게 포켓몬 기술이 이러지? 자, 무장조 금소금 아니야. 에레브 전기 작업하기 있긴 한데 전기 타입이 하나도 없어. 공격 기술이. 마지막으로 포커벅스는,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화염방사만 쓰는 용도로 여차하면 데려갈 만하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시라무 잡을걸. 아니야, 아직 32개나 남았어. 나올 거야. 자, 이번엔 10개 한 번에 깝니다. 하나 질문이 일단 보자. 둘
대, 아, 고릴 다, 이씨. 와, 전부 다 상성이야. 평소 같았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폴리곤 제트 데려가고요. 모스너우, 얼음, 벌레긴 한데 얼음 타입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어, 이렇게. 아, 땅 타입? 바위 타입 기술 배울 수도 있어. 둘, 셋, 넷, 다. 팬텀 나쁘지 않죠? 팬텀도 잡아가지고요. 그래, 마지막에 쓸만한 포켓몬들이 좀 나와주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기계 기어를 전기 타입 배울 수도 있거든요. 강철이긴 한데. 근데 야, 메가진화는 한 마리도 안 나오냐? 이렇게 많은데? 메가진화 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얘도 전기 타입이잖아. 뜨구푸는 잡아가고요. 아, 뮤츠 전설로 뜨자. 여기 일곱 개에서. 제발. 그러면, 대박. 간다. 하나. 아니야. 둘. 아니야. 셋. 그래도 셋. 보스 아니에요. 넷. 폴리곤 2. 아, 아니야. 찌로크 또 나왔어. 다섯. 아, 킬가루도가 나왔으면 잡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좀 많이 아쉽네. 펄스몽 전기 타입이었네. 생각하니까 잡아. 코발론데 실버디. 근데 문제는 코발론이 격투 타입도 섞여 있어가지고 아플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버디 가져갑니다. 뭐 이 정도? 그럼 기술 점검하자. 팬텀 네가 기술 좋아야 된다. 쉐로 펀치. 보복. 이 정도면 쓸 순 있겠다. 폴리곤 제트. 아, 전기 타입이 있긴 한데 왜 하필이면. 모스노. 사라기 눈이 있긴 한데 그거밖에 없으면 좀 아쉽다. 니르퀸. 무슨 벽두 타입이냐? 자, 기계 계열을. 전자포 50%밖에 안 되긴 한데 로건으로 맞추면 되잖아. 로건 전자포 나쁘지 않아요. 가져갑니다. 자, 뚜구푸논 10만 볼트. 이 정도면 무조건 가져가야죠. 10만 볼트인데. 아, 자, 그 다음에 실버디. 왜 네가 대폭발을 배워? 멀티어택 강력한 공격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는 데려갈 만하죠.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딱 6마리가 채워졌네요. 그러면 레벨 설정하고 오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렇게 레벨 설정만 좋았고요. 자, 과연 풍란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가보자고. 기기기어로부터 가라. 그러면은 스완나를 내보내네요. 자, 로곤. 그렇지. 조준하고 순풍. 어? 순풍. 아, 괜찮아. 손자포. 아, 열탕 아프긴 한데 막냐. 그렇지, 무조건 맞지. 어, 바위 타입. 이건 좀 로그 한번. 어, 세다. 지진. 그렇다면 실버디 가라. 실버디 멀티어택. 아, 에크로벳 아프긴 한데 버텼어요. 확실히 바위 타입이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하다. 멀티어택이 근데 좀 더 아플 거야. 그렇지. 어, 에크로벳 오케이. 실버디 이겨주고요. 그렇지. 만박쥐로 깨부러 부수기. 아, 상대가 더 빨라? 나니? 아, 오, 버텼네? 피삼? 오케이, 일용롬이 나쁘잖아. 실버디가 갑자기 활약하는데? 멀티어택 괜찮아요. 좋아요. 유턴, 캐논으로 돌아가고 워글 나왔네? 그렇다면, 폭가벅스 가라. 자, 철벽으로 방어력 한번 쌓아주고, 어, 브레이드보드 너무 아프다. 그렇지, 방어력 크게 올라간 다음에, 화염방사! 오케이, 어, 버틸만 하죠, 이제. 야, 근데 상대로 안 아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죽었어. 세 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벌써? 자, 뚜구뿌논. 너가 더 빠르게 빈다. 10만 볼트. 그렇지. 상대가 더, 내가 더 빠르죠. 캐노로 또 걔밖에 안 남지 않았냐? 그럼 한번 느리게 해줘야지. 어, 유턴 오렌지라도 남아있네요. 일단은 10만 볼트 빵야. 그렇지. 투구포는 굉장히 빠르다고. 아, 뭐야, 600쪽은 나오지도 않았잖아. 망나뇽 또 유턴이야. 어림덥지. 자, 버겟펀치로 마무리. 다행히. 난 솔직히 힘들 줄 알았거든.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밖에 없고 풍란의 포켓몬은 기술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야생에서 잡은 기술 세팅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번 거 쉽지 않겠다 했는데 나름 실버디가 활약하고 기어르도 한 명 데려가고 어,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